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 수소 물량이 수출 규제 영향에 따라 전월과 비교해 7%가 급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 예산 4조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 2조 3천억 원보다 74%가 늘었고 올해 기존 예산 1조 3천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보다 4천억 원을 더 쓰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도와 강원 남부, 경북에선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새벽엔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에서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선 오후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으로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유리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보미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타려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던 적이 없어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한 달만 엘리베이터가 타려는 층에 있는지 없는지 기록해보라고 질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